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3번 우드를 무기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3번 우드라는 얘기만 나와도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미 백에서 꺼내지 않고 스윙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도 3번 우드, 5번 우드 이렇게 있는데 보통 코스 나가면 5번 우드를 먼저 집게 될 정도로 3번 우드가 치기 굉장히 어려운 클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번 우드만 잘 쳐도 우리가 투혼도 노릴 수 있고 또 혹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거리가 좀 긴 코스에서는 3번 우드를 쳐서 또 그린 주변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3번 우드만 잘 친다면 우리가 스코어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재미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3번 우드를 잘 칠 수 있는 제 방법과 또 오르막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이 티샷하고 바닥에서 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 됩니다. 우선은 만약에 3번 우드를 티샷에서 친다고 했을 때와 그냥 제가 바닥에서 친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티샷 할 때는 보통 드라이버 위치, 왼발 뒤꿈치에 둔다고 생각을 하시고 셋업을 해주셔도 또 이제 몸의 기울기도 똑같이 기울여준다고 생각을 하셔도 플레이를 할 때 이렇게 무방하게 공을 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티에 올라와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또 안정감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닥에서 칠 때는 이 방금 제가 보여드린 왼발 뒤꿈치, 왼발 뒤꿈치와는 많이 다르게 왼발 뒤꿈치보다 공 하나 우측 혹은 내가 힘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더 우측까지 두시고 중앙에서 생각보다 왼쪽으로 많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2, 3번 우드가 컨택이 쉬워지실 겁니다. 왼발 뒤꿈치가 아니라 훨씬 더 공 하나 혹은 한 개 더 우측에 두고 굿샷. 이렇게 치게 되면 사실 지금 턴도가 굉장히 예쁘게 또 멀리 공이 잘 맞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공 위치를 설명드린 이유는 이 3번 우드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왼발까지도 막 이렇게 옮겨놓고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방금처럼 컨택이 나지 못하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공을 치기 때문에 우리 티샷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서 바닥에 있는 공이 예쁘게 떠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공의 위치가 왼발 뒤꿈치보다 우측으로 또 하나 더 우측까지 와도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공 위치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올려치려고 노력한다. 이게 가장 큰 미스의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올려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올려치려고 하면 백스윙을 했다가도 올라가는 부분, 이 전에 문태한 프로가 얘기했던 그 로우 포인트가 오른쪽에 가게 되죠. 그러면 로우 포인트를 지나서 바닥에 있는 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탑핑을 치거나 혹은 그보다 심한 앞에 포로록 떨어지는 그런 우드샷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우드샷을 할 때는 갔다가 완만한 다운블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오히려요? 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예쁜 탄도를 만들면서 쉽게 컨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재현 프로는 좀 어떤 생각으로 3번 우드를 치나요? 저는 그냥 하다 보니까 약간 네. 쓰러 쳐지는 느낌으로 하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저도 생각을 해보면 3번 우드를 잘 안 뜨니까 많이 뒤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 다운블로우로 치는 거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내려가는 느낌으로 치려고 하시면 더 컨택이 잘 나오실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 것 같은데 우드는 쓰러 쳐질 수밖에 없는 클럽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쳤을 때 아주 작은 디봇을 앞에다가 낸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완만하게 다운블로우가 될 수 있게 우리가 피칭만큼의 다운블로우는 아니겠죠. 그래서 완만한 다운블로우가 될 수 있게 공을 한번 툭툭 쳐보는 겁니다. 제가 올라가면서도 쳐보고 조금 완만한 다운블로우로도 공을 한번 쳐볼게요. 올라가면서 치게 되면 이런 낮은 공에 탄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일명 뱀샷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는 공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운블로우로
완만하게 다운 블로가 될 수 있게 스윙을 한번 작게 해볼게요. 저, 탕 맞으면서 공이 저절로 좀 뜰 수 있게 되고 소리가 이미 정타에 맞는 소리가 나죠. 몇 개를 한번 툭툭 이렇게 클럽 특성상 내가 다운블로로 친다고 해도 피칭보다는 다운블로로 내려와도 완만해지니까 다운블로로 친다고 생각하고 공 앞에 아주 작은 디봇이 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미지를 가져주시면 이 클럽을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 위치 너무 왼쪽에 두지 않고 좀 완만한 다운블로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우리 스윙의 컨셉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왼발 뒤꿈치에 둔다고 생각을 하시고 몸의 기울기도 똑같이 기울여준다고 생각을 하셔도 이 바닥에서 칠 때는 왼발 뒤꿈치보다 공 하나 우측 혹은 내가 힘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 더 우측까지 주시고 훨씬 더 2, 3번 우드가 컨택이 쉬워지실 겁니다. 쳤을 때 아주 작은 디봇을 앞에다가 낸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완만하게 다운블로가 될 수 있게 공을 한번 툭툭 쳐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완만한 다운블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 긴 채라고 하면 셋업이 어떻게 되죠? 보통은 다 우측으로 기울이고 오른발에 체중을 놓고 하는데 이 우드를 칠 때 바닥에서 특히 우드를 칠 때는 우리가 체중을 만약에 50대 50으로 뒀다면 왼쪽에 55를 둔다고 생각을 하시고 셋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컨택하기가 좋아지십니다. 우리가 왼쪽에 55% 정도 두고 셋업을 하시면 오히려 조금 더 다운스윙을 할 때 완만한 다운블로가 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왼쪽으로 체중을 좀 실어준다라고 하면 상체까지 같이 왼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슴이 스탠스 중앙으로 와 있는지만 잘 확인을 해주시면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틀어짐은 없이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왼쪽에 체중을 한 55% 정도 두고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굿샷. 전혀 찍어 치는 느낌이 없이 잘 사이드 블로우로 스쳐지는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55%를 유지한 채로 스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백스윙을 했을 때까지도 어드레스에서 55%를 주고 절대로 백스윙할 때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55%를 둔 상태 그대로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할 때 들어온다면 분명히 옆에서 컨택이 잘 되고 아주 완만한 다운스윙이 되면서 컨택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낌적으로는 그냥 숏아이언 치는 느낌으로 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3번 우드를 쳤는데 탑핑이 계속 나고 탄도가 낮게 가고 하는 분들은 피칭과 같이 계속 연습을 하면서 동작을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이 3번 우드를 다루기가 쉬워지고요. 빈 스윙을 하실 때 우리가 왼쪽에 살짝 두고 가슴 중간인지 확인하고 백스윙 할 때도 뺏기지 않은 상태로 백스윙 해놓고 피니쉬까지 점진적으로 더 왼쪽으로 가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몇 번 이렇게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왼쪽으로 가면서. 절대 우리가 왼쪽에 둔다고 이렇게 덤비면서 칠 건 아니고요. 올려쳤던 분들한테는 오른쪽에 체중이 남아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피니쉬를 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서 아 이거 덤비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요. 우리가 백스윙 해놓고 보내고 완전히 왼쪽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체중이 더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생각보다 탄도가 더 많이 뜨고 거리도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몸 풀 때 동작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그냥 이렇게 채 들고 휘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네, 이런 분들에게도 처음에 몸 풀 때 도움이 되는 건데 채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잡고 백스윙 할 때 우리가 오른쪽으로 체중이 뺏기지 않게 왼쪽에 체중 두고 왼쪽에 체중을 두고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피니쉬까지 이렇게 한번 몇 번 해보시는 겁니다. 몸 동작이 먼저 인지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스윙 연습을 했을 때 조금 몸 동작한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샷을 할 때 그 동작이 나와주면 굉장히 조금 더 빠르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공 한번 더 쳐볼게요. 체중 왼쪽에 두고 전혀 찍어 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컨셉으로 공을 치고 있는지만 아시면 훨씬 더 3번 우드를 다루기가 쉽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이 3번 우드가 왜 어려울까? 이 바닥에 놓고 치는 클럽 중에 그리고 우드 중에 제일 긴 클럽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해보면 아이언 중에서도 바닥에 두고 치고 또 제일 긴 클럽, 롱아이언, 뭐 5번 아이언이라든지 4번 아이언 이것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맞습니다. 이 롱아이언도 지금 우드 치는 방법대로 똑같이 하면 괜찮을까요? 네,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제가 5번 아이언을 가지고 와서 한번 스윙을 해볼게요. 사실 롱아이언 부담돼서 유틸리티 클럽을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유틸리티라는 클럽 자체가 롱아이언을 쓰기 부담스러워서 나온 클럽이죠. 그쵸. 네, 하이브리드에 대한 클럽이니까요. 사실 저도 이제 투어를 끝낼 때는 5번 아이언을 빼고 유틸리티를 넣어서 좀 플레이를 쉽게 했었는데 제가 지금 치는 걸 몇 번 보여드렸지만 이 제일 긴 3번 우드도 또 롱아이언도 좀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확한 컨택을 내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5번 아이언을 이렇게 잡고 했을 때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탄도도 안 나고 거리도 안 나고 해서 계속 스윙을 뒤에서 크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상태의 탑핀과 슬라이스를 내린 맞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왼쪽의 체중을 그대로 두고 55% 두고 백스윙했을 때 뺏기지 않고 이때 내려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왼쪽에 두고 치면 굉장히 가파르게 내리고 좁은 게 아닌가? 좀 덤비면서 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돼요. 그런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체중을 두고 다운스윙할 때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클럽이 빠져나가게 되면 전혀 덤비지 않고 왼쪽에 체중이 있는 상태로 공을 정확하게 칠 수가 있는 동작이 됩니다. 그런데 상상하기에는 백스윙이 갔다가 다운스윙이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조금 더 넓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클럽의 움직임은 굉장히 적게 움직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왼쪽에 두고 똑같이 왼쪽으로 가면서 굿샷. 네. 이렇게 친다면 5번 아이언도 7번 아이언과 다를 것 없이 스윙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절대 다르게 스윙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왼쪽에 두고 왼쪽으로 점진적으로 가면서 피니쉬를 만들어 보시면 좋은 탄도 만들어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체중을 만약에 50대 50으로 뒀다면 왼쪽에 55를 둔다고 생각을 하시고 왼쪽에 체중을 그대로 두고 백스윙했을 때 뺏기지 않고 다운스윙할 때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서 클럽이 빠져나가게 되면 전혀 덤비지 않고 왼쪽에 체중이 있는 상태로 공을 정확하게 칠 수가 있는 동작이 됩니다. 채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잡아보세요. 왼쪽에 체중을 두고 왼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피니시까지. 제가 상황을 하나 만들어서 오르막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좀 레슨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르막 샷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내리막은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실 건데 문대현 프로도 정재현 프로도 얘기했듯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확률이 낮은 클럽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오르막에서 우리가 파5 아니면 좀 긴 파4 우리가 그린이 높을 때 조금 더 다가가줄 수 있게 오르막에서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르막 샷에서 저는 공을 거의 중간에 두고 칩니다. 완전히 중간에 두고 그립을 한 1인치 정도 짧게 잡고 네, 이렇게 하고 스윙을 할 때 우리가 오르막에서 좀 할 수 있는 미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중심이 오른쪽으로 빠져버리는 실수. 네, 맞아요. 정재현 프로는 어떤 게 저도 있을까요? 저도 그 미스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말이기는 하나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늘을 본다. 이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하늘로 높이 올려치려고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다 보니까 왼쪽으로 가주는 힘을 쓰지 못한다. 체중 이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을 항상 이렇게 수평을 바라보고
오르막이건 내리막이건 항상 내 시선이 바뀌지 않게 수평을 바라보고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체중 이동도 훨씬 더 원활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원래 공을 뒀던 위치가 왼발 뒤꿈치보다 하나였다면 지금은 중간에 놓고, 오르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간에 놓고 체중은 똑같이 왼쪽에 55% 실어줍니다. 이때 우리가 경사지에서 중요한 거는 이 상체의 각도가 경사지에 맞게 좀 기울어져야 되죠. 이렇게 기울어진 다음에 제가 1인치 정도 짧게 잡고 왼쪽으로 체중을 이동한 상태에서 공을 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샷. 너무 잘 치셨네요. 네, 너무 잘 맞았어요. 지금 보면 제 다리가 거의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왼쪽에 체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올려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네,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발이 돌거나 이런 상태가 되니까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대로 중간에 놓고 왼쪽에 체중 있는 상태에서 피니쉬를 했을 때 거의 앉아있는 정도, 네. 다리에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앉아있는 정도로 하셔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탄도를 좀 쉽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위치 중간, 1인치 정도 짧게 잡고 왼쪽에 체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대로 올려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좀 왼쪽에 두고 스윙을 한다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필드 나가시기 전에 3번 우드로 연습장에서 작은 스윙부터 큰 스윙까지 연습을 해주시고 3번 우드 잘 다뤄보신다면 훨씬 더 코스에서 재밌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오르막에서 칠 때 굉장히 깔끔하게 스윙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조금 몇 개 더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안 보이시고 안 들리시겠지만 제가 숨이 굉장히 많이 차요.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치고 있는 건데 네. 자, 왼쪽에 놓고 짧게 잡고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또 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샤. 네. 저는 오히려 오르막이 되니까 클럽이 더 잘 떨어지면서 더 파워풀한 임팩트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네, 맞습니다. 이게 받고 이제 있습니다. 맞으면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훨씬 네. 더 탄성이 좋아지면서 지금 거리가 더 많이 나가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르막에서 절대 올려쳐서 거리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가주는 그 힘이 굉장히 클럽에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거리가 생각보다 좀 더 나가네요. 힘을 쓰니까. 지금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 보통 골프를 잘 모르는 일반 분들은 골프가 어떤 그런 근력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요소들 때문에 하체 운동도 열심히 해야 하고 네. 아까 우리가 오프닝 때 얘기했었던 기본적인 운동을 많이 해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나 봅니다. 운동을 많이 해야 이렇게 좀 경사지 우리가 평지인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단단한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윙할 때 흔들리지 않게 왼쪽에 딱 힘 주면 스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중은 똑같이 왼쪽에 55% 실어줍니다. 이 상체의 각도가 경사지에 맞게 좀 기울어져야 되죠. 그립을 한 1인치 정도 짧게 잡고 우리 시선을 항상 이렇게 수평을 바라보고 제 다리가 거의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왼쪽에 체중이 올라가 있습니다. 중간에 놓고 왼쪽에 체중 있는 상태에서 피니쉬를 했을 때 거의 앉아있는 정도